저번에 기자회견 때도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도 실전에서도 연습 때도 프로그램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. 차근차근히 천천히 체력 훈련을 열심히 했고 또 프로그램 안에서의 뭐 기술적인 요소들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가장 주력을 했는데요.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체력적으로도 뭐 기술적으로도 많이 체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연습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실전에서 또 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또 잘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도 컨디션 조절 잘하고 실전에서도 잘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전에 치렀던 경기들 뭐 시즌에 비해서 좀 마음 가볍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다시 복귀한다 했을 때도 과연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뭔가 제 자신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조금 낮추고 좀 더 여유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잘 따라주게 되는 것 같고 훈련할 때도 힘들지만 웃으면서 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잘해야 하지만 그런 점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대회도 무거운 마음이나 부담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